가만 있어봐. 오늘은 내가 이 군대리아의 어떤 레시피를 한번 도전해볼까. 너 뭐하는 거야 임마.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. 양상추만 드십시오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내놔! 내 거야 씨. 김부장님 좀만 참아주십시오. 뱃살이라도 나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? 이건 저, 아니 김병장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란 말입니다. 장철아, 내가 이 모델 같은 건 원래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야, 알았어? 야 신병, 너 왜 안 먹어? 아, 너 다이어트 신경 쓰는구나. 모델이 되고 싶어서. 응? 아, 그런 거 아닙니다. 입맛이 없어서. 아, 그래? 아, 난 모델 같은 거 전혀 관심 없으니까 마음껏 먹어야지. 맛있어. 용주야, 멋지게 다이어트해서 아주 멋진 마델이 되라. 저도 모델 관심 없다니까 말입니다. 그럼 먹어, 나처럼. 알겠습니다.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? 모델은 무슨. 먹어봐. 어우, 잘 먹어. 맛있지? 29! 여자꾼 29야 씨. 나 못하겠다. 나 약간 소리 하지 마십시오. 모델이 눈앞에 있습니다. 100세트 더. 지금 턱선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입니다. 미쳤냐? 이제 고참 머리를 확. 부장님.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. 적당히 하시지 말입니다. 가자 용주야. 예, 알겠습니다. 야, 나 안 해. 전투적으로 가셔야 된다. 안 해. 하나! 안 해. 일어나십시오. 한다고. 서른. 대신 모델 필요한다. 아우, 좋아.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백퍼. 예, 일병, 백, 공기. 굴에 난 깊이 코 남겨라. 그리고 이 앞머리, 이거 내껴버린. 이게 포인트다. 알겠나? 예, 알겠습니다. 좋아. 백퍼. 예, 일병, 백, 공기. 굴에 날 남기라고. 프랑스 파르테 포르테 스타일 몰라? 예, 예, 죄송합니다. 파르테 포르테 스타일. 그렇게 소대 최고 미남을 향한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됐고 드디어 카메라 테스트의 날이 밝았다. 김병장님, 자신감 있는 표정. 제 눈빛. 준호가 우리 뭐 좀 먹으면 안 되냐? 아, 물 드십시오. 고고, 여기까지. 지금 이따 마델의 커트라인 상태입니다. 아, 영주야, 너 뭔가 피부가 구릿빛이 됐다. 아, 작업하다 조금 탔나 봅니다. 근데 김상병님, 머리 스타일에 신경 좀 쓰셨나 봅니다. 애교 머리도 있고. 이거
아이고 이발병 실수로 여기만 남겼지 뭐야. 아이고 뭐 화낼 수도 없고. 아 예.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귀찮지 않냐 이거? 그러게 말입니다. 카메라 테스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입니다. 자 카메라 테스트 시작한다. 들어와. 예 알겠습니다. 김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. 자신감 있는데 김 자, 어떻게 준비를 됐지? 내가 했습니다! 근데 자네 괜찮나?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? 네, 괜찮습니다. 좋아, 그럼 시작하지! 준비할게요! 준비 됐습니다. 자, 시작했구나. 오케이! 오케이! 오! 어떻게 됐어?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이라고. 조금 쉬면 낫는 겁니다.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지. 알겠습니다. 자, 다시 간다. 네. 영재, 경례할까? 예, 알겠습니다. 아, 그래. 충성! 충성! 아, 그래. 자! 아닙니다. 전 그저 죽 써서 개 준 게 억울할 뿐입니다. 뭐 임마 개? 그 김 병장님이 빈혈로 쓰러지지만 않으셨어도 마대는 김 병장님이 됐었을 겁니다. 저 확 김 병장님한테 감사한 줄 아십시오. 알았다 알았어. 영주야 아무리 봐도 네가 됐을 것 같다. 아까 보니까 너 진짜 열심히 하더라. 아닙니다. 김선박님은 거의 프로 모델이시던데 말입니다. 자, 주모! 주모! 어? 홍보 모델이 결정됐다. 육군본부에서 뽑은 올해 포스터 모델은? 김우찬이! 뭐야! 아! 내 친다! 축하한대! 어이, 감사합니다. 이, 준비 다 돼야 그래? 예, 알겠습니다. 야, 영주! 너 괜찮냐? 실망한 것 같은데. 괜찮습니다. 이게 피가 더서 그렇습니다. 아, 나 귀찮게 됐네. 정말 하기 싫은데. 봉기, 네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아. 진짜 얘기하는 아니니까.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너 혼자 대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. 아, 나 자식. 그렇게 소대 최고 미남의 명예는 쌀국 김상병에게 돌아갔다.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따로 있었다. 야 김호창, 너 포스터 찍은 거 언제 나오냐?
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또 아역 배우 출신의 유승호 씨가 지난 5일에 비밀리에 현역 입대를 해서 아쉬움과 함께 벌써 군대 왔네? 큰 응원의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. 게다가 일반 병이라니 정말 멋지구만. 이야, 요만해 똥꼬마가 벌써 군이라니. 제 93년생, 최뱀 91년생, 2살 차이구만 무슨 꼬맹이는. 그리고 저렇게 다 세월 피해가는 어쩜 이렇게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. 91년생이 19년생 같이 생긴가. 그래? 빅뉴스입니다, 빅뉴스! 부스터가 나왔답니다. 아이고, 그래도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빨리 가볼까? 천천히 가야지. 저게 뭐야? 야, 니 얘기 들었을 때 큰일 나버린 거야. 무서워. 잘 나왔구나. 아, 어? 왜 이게? 어머님,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원래 네가 메인인데 그 유소호가 입대를 하는 바람에 이 인지대에 밀렸다 아이가. 얼마 그래도 네 얼굴이 나왔다는 게 얼마고. 야야, 안 그러나? 그랬다. 아, 그래 임마, 사진 잘 나왔구만. 뭐 내가 본 쥐 중에 제일 잘생긴 쥐다야. 야, 유승호 같은 대스타랑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. 전 원래 이런 홍보 모델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. 거봐, 내가 딱 쥐상이라 그랬지? 그렇게 최후의 승자는 유승호가 되었고 사이코 김상병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G 모델이 되었다.